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승환 이사님 만나러 또 가봐야죠.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일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한 날은 없죠. 네, 예,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오늘 더 또 응? 중요한 날이니까요. 네, 미국도 워낙 많이 빠져서 또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자,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편안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부터 그냥 일정부터 한번 갈까요? 먼저 네. 말씀드리면 이번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이제 ISM 서비스업 지표가 있고요. 미국의 그때 한번 이제 보고서 나온 것 토대로 말씀드리면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오늘부터 한 달 정도간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윈도우 11이 이제 오늘 정식 출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파수 경매요? 네. 5G? 네. 추가로 하는 게 있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일정 정도에 넘기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고서 한번 말씀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근데 지금 요즘 시장이 하도 안 좋아서 뭐 좋은 뉴스도 다 못 쳐버리는 상황이라.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이 이제 오늘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윈도우 또 나와요? 네, 11 그 이미 이제 베타 버전은 이미 나왔는데 이제 오늘 정식 버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8월 소매 판매 발표되고 삼성전자 내일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라고 이제 파운드리 기술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내일 또 현대차 제너시스 GV60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오는 차인데 이게 내일부터 출시가 되고요. 아, 내일이군요. 예.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은 독일 산업 생산이 있고 테슬라가 이제 추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예, 전기 추총. 아, 정기주총? 예, 예, 2021년. 아, 9월 결산이지? 네. 예, 주주총회를 이제 개최한다고 합니다. 요새 뭐 주가도 좋아서. 네. 예, 그리고 10월 8일 날은 이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좀 개장을 하게 되고, 그날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삼성전자 오전에 LG전자는 아마 오후에 3분기 잠정 실적을 일단 발표하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계속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10월 10일 이제 일요일인데 그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10일이에요, 10일?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으로선 뭐 거의 이제 결정된 거고 구분선 넘었다고 네. 봐야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일정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한 네.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 그 물론 이제 이게 시장에 제약바이오한테 좀 악재긴 한데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네. 데이터를 공개했잖아요. 네. 중간 데이터 공개했는데 그게 너무 굉장히 성공적이라서 네. 아, 좋아서 백신 모더나가 이제 이틀째 급락해 버리고 아. 어제 홍콩 증시에서도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먹는 약만 사실 잘 나오면 뭐. 예,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좀 제약바이오한테 좀 그러니까.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아. 다른 경쟁. 아, 그리고 어쨌든 그건 예. 뭐 저는 좋네요. 근데 시장에는 예. 좋을 수 있어요. 시장에 주식이고 뭐 간에 일단 예. 예. 어디 좀 편하게 좀 다니고 예. 싶네. 예. 먹어야 돼.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서 머크입니까? 머크. 그거 노리신 거예요? 아니, 아,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군요. 예, 그거는. 맞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지. 네. 아, 주식도 먹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교보의 김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예,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제 삼상 중간 결과 발표됐고 아마 조만간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 같아요. 페드가 네. 아, 저 FDA에서 아마 FDA가 빨리 해주겠지. 네,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가 일단 부족한 그 외래 경증 환자나 바이러스 노출 후 예방 목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지금 일단 현재 진행 중이고 복용이 일단 굉장히 편하잖아요. 정맥 주사를 안 맞아도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냥 처방만 받으면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요. 아, 머크도 예전에 참 잠깐 살려고 그랬었는데. 네. 아, 진짜입니다, 이건. 그리고 기존 치료제보다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싼 건 아니더라고요.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싸요. 약이? 예. 네. 근데 항체 치료제보단 싸요. 싸긴 싸니까. 네. 3분의 1 정도. 아, 그거라도 돼요. 빨리 머크 저 해가지고 저 초도 물량 한 2천만 도즈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좀 일찍 해야겠죠? 그러니까. 치료제라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치료제라 많지는 않아요. 백신은 다 맞잖아요. 네. 치료제는 이제 걸린 사람 아, 2천만까지 필요하겠구나. 네. 일단 100만 도즈라도 일단 확보해 놓고서.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약이 썩는 건 아니죠.
긍정적이고 지금 뭐 화이자나 이런 데서도 좀 경구용 치료제 또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그 로쉬가 타미플루 출시하면서 어쨌든 이제 신종플루가 좀 이제 막아진 것처럼 그렇죠. 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셀트리온이 그 레키노아제 흡입제 호주에서 일상을 일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대부분. 그래서 이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 이제 20초 남았는데 일단 3천이 깨지면서 시작은 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2,993포인트, 28포인트 정도 하락세 보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 정도인데 실적? 네. 아니, 삼성전자는 이제 오늘 출발은 크게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기업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가 안 좋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3%씩 지금 급락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머크 때문에 바이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좀 약할 수 있겠네요. 예, 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쪽은. 예.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0.2%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네이버 같은 이제 언택트 기업들한테도 약간 좀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2.8%, 셀트리온이 한 3%, 네. 그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도 거의 한 3% 가까이 대부분 다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현재 31포인트 그래서 2,987포인트로 좀 이제 내려선 상황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이제 오펙 회의에서 증산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감산 유지 정책이 나와가지고 유가가 또 올라가지고요. S-OIL이 3.6% 네. 오르고 있고 금호 석유가 1.6%, GS가 1.3%. 대부분 이제 석유화학 기반의 기업들이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 정도. 반등을 해줬고 SD바이오센스는 그 진단키트 회사인데 오늘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2% 주가가 오히려 좀 다른 제약바이오랑 좀 차별화. 자가진단하는 그거죠? 네, 자가진단도 있고 뭐 대표적인 회사죠 진단키트에 시젠하고. 네. 그래서 오늘 주가는 뭐 다른 제약바이오랑 다르게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아무래도 정유 사업이 있다 보니까 0.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이고 호텔 신라처럼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일부 세고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기업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삼성 SDI도 한 3% 좀 빠지고 있고요. 이게 삼성 SDI가 아마 빠지는 거는 그 뉴스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리비안도 좀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하겠다. 아 그래요? 원래 삼성 SDI가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근데 그게 좀 그 IPO 그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보고서 안에. 이제 그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효성 TNC, LG전자, 삼성전기 대부분 IT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 여전히 좀 안 좋고요.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 수출 기업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네.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무래도 그 바이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대표 기업들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게임주들, 반도체 일부 소부장 기업들 좀 빠져가지고 코스닥도 좀 대부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한 12포인트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추가 충격이 좀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28포인트 좀 마이너스 0.97% 빠지면서 2,989포인트 지금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안 좋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좀 많다 보니까 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그래도 일단 이게 장 초반이라서 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요. 네. 현재 23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난주 내내 팔았잖아요. 정말. 엄청난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이 지금 233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이제 3천선 깨졌는데 34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일부 좀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사고 있는 업종이 서비스 업종, 화학 업종, 정유주 중심으로 좀 사는 것 같아요. 정유주하고 전기전자, 전기가스 골고루 사고 있고요. 보험주가 좋군요. 네, 보험주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또 수혜주다 보니까
괜찮고 금융주 다 좋고요. 나이롱 환자 단속한다는 네. 그 재료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어쨌든 이제 양매도 나오는 건 의약품. 메인 기관들은 이제 의약품 업종은 좀 공격적으로 약간 매도하는 것 같고 그렇구나. 의외로 다른 업종들은 좀 미국이 좀 많이 빠졌는데도 사고 있어요. 메인 기관들은 일단 오전에 그래서 근데 미국이 뭐 사실 금요일 월요일 우리 시장 안 돌 때 그러니까 보면 다우 S&P 기준으로 하면 퉁치면 똔똔이죠 사실 다우는 거, 올랐어요. 다우는 오히려 오르고 네. 나스닥은 1% 정도 빠졌고 네. 합치면 S&P도 거의 똔똔이고. 네. 네. 그래서 때문에. 합치면은 그렇게 큰 뭐 영향은 아닌데 네. 이제 아무래도 오늘 끝난 좀 미국 증시가 바로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부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내용을 보면은 다우에서 보면 민감주들은 오히려 오르는 게 많았고 GM과 포드도 올랐어요. 자동차 업종은 좀 차별화되는데 빅테크가 다 급락했잖아요. 아까 네네네. 페이스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은 자체적인 악재 때문에 빠진 거라서. 네. 예. 그래서 빅테크가 다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좀, 금리도 네. 사실 1.4647 뭐 이 정도면은 지난주에 1.5657 그거보다는 좀 안정감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대형 빅테크 주주가 갑자기 금리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 잘 이해가 안 네. 되더라고. 그리고 그죠? 사실 달러도 좀 약했고 오히려 달러도 밀렸어요. 이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 달러가 강해야 되는데 원 달러 환율도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표는 괜찮은데 단지 이제 나스닥 그 2% 빠지다 보니까 그 나스닥 지수 급락이 뭐 치료제 나오면 언택 관련 주들은 조금 안 좋을 거니까 그게 겹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장 보는데 홍콩 증시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보면 뭐 헝다가 뭐 거래가 정지돼가지고 근데 그 뭐 자회사 뭐 지분 매각 얘기도 좀 일부 거래 정지 그거는 사실 나쁜 이슈가 아니던데 네, 뉴스 보니까. 지분 매각을 하면 이제 네. 그 거래 정지 요건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뉴스가 파산을 있더라고요. 했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지분 매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던데. 네. 글쎄요. 일단 나스닥 저 선물은 0.16 정도 플러스 나고 있군요. 아, 나스닥 선물이요? 네. 선물. 선물. 네. 네. 선물 지수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외인 기관도 수급은 괜찮고 그러니까 현재 한 5분 정도 흐름은 개인이 좀 손절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외국인 기관이 일단 조금씩 매수를 하는데 뭐 장 마감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유 업종이 가장 셉니다. S-Oil, GS, SK이노베이션 공이 다 2% 이상씩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6% 올랐고 항공주가 예. 머크 효과인 것 같아요. 여행주도 노랑풍선이 한 4% 정도 반등했습니다. 유럽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뉴스 참 나. 유럽 간다는 네. 맞습니다. 자 유럽 같은 데 가야 이제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멀리 가야 네. 그죠? 유럽 간다는 건 이제 진짜 리오프닝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네. 호텔 신라도 괜찮죠. 네. 카지노, 뭐 호텔, 뭐 호텔 면세점 조금 다 더 빠졌으면 사명 변경 추진한다. 모텔 신라로. 여기서 받쳐주니까 호텔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오징어 게임 관련주는 오늘도 강하고요. 예. 지금 계속 1등 하다 보니까. 아,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름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뀌었어요? 이제 넘어갔으니까 현대 그 건설기계 그쪽으로 갔잖아요. 현대 중공업 그룹으로 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언제, 얼마 전에도 내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본 것 같은데. 원래 두산 인프라인데. 앞에 이제. 현대가 붙네요, 이제.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강한 업종이 오늘 대부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거의 다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섹터 그러니까 정유와 리오프닝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금 약세 흐름인데 특히 오늘 해운주가 오늘도 좀 좋진 않습니다. HMM이 3% 정도 빠지면서 펜오션도 좀 그러고요. 네. 해운주 빠지고 철강주도 중국에 어쨌든 지금 이제 전력난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서 철강주도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도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았는데 이게 부품 수급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리스크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는 있는데 못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동차처럼 좀 그런 우려감들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빠지고 있어서 대부분 코스닥 중소형주가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에 되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코스피는 그냥 큰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코스닥은 지금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안 좋군요. 예, 자동차는 지난주 금요일도 좀 빠졌는데 오늘도 좀 추가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선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네. 예. 아니 신차도 뭐 반응 좋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자동차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 그거 리스크가 일부 있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GM과 포드 주가는 또 견조해요. 미국은 좀 괜찮은데 한국은 조금 수급도 좀 일부 좀 꼬인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은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네. 다시 변화 생기면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또 주요 리포트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죠? 네, 뭐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주간 이익 동향으로 이제 미래에셋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도 적어줬는데 전 세계 순익 변화율이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0.3% 증가에 좀 그친 상황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여전히 좋아요. 0.2% 증가했는데 내년은 0.2% 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3분기하고 이제 올해 3분기 추정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전체 이익 증가율은 101%로 좀 올라갔는데 내년 순이익 증가율은 11.4에서 11.3%로 좀 떨어졌고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 1년 후에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지금 10.1배까지 떨어졌어요. 증시가 좀 급락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3천 깨지면서 아마 10배까지는 좀 내려온 10.1배? 예. 그러니까 거의 아마 10배까지는 그냥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와. 많이 내려왔죠. 10점 10배네. 예, 10배 좀.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단인데 거의. 예. 근데 이제 계속 추정치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투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와도. 예. 그리고 업종으로는 철강이 지금 주가랑은 반대로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철강. 예, 철강 포스코도 이번 주에 1.2% 상향 조정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하고 전력난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동국제강도 이번 주에 9.8%나 이익 증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사주도 좋습니다. LX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주회사 SK랑 뭐 LIG 넥스원도 일단 좀 추정치가 좀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운송업종도 일단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주가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한국전력하고 보험주는 이제 최근에 호재 나왔지만 추정치는 좀 떨어졌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LED 디스플레이가 추정치 좀 떨어지면서 일부 좀 디스플레이 보험 유틸리티는 좀 추정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근창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대부분 내년도 전망치를 많이 좀 다운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노근창 애널리스트는 내년 전망치를 또 크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을 되게 좀 우호적으로 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이제 센터장님이시니까 보고서 아침에 잠깐 읽어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이런 전력난이 반도체한테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일부 적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부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메모리도 공급이 생산량이 주니까 그 점을 좀 집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일단 보고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 요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산 관련해 가지고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강식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에 네 개 회사가 있잖아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 네 개가 다 각각 강점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관련 기업들 해가지고 내수 쪽으로 보시면 LIG 넥스원, 네. 위성 같은 경우는 하나시스템, 수출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항공기 그 리오프닝 수혜주죠. 보잉 같은 데다가 이 항공기 부품 같은 네. 것도 납품을 하니까 그런 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NH투자증권의 조미진 애널리스트가 요새 화장품주들이 되게 안 좋은데 데이터 보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9월달 화장품 수출입 통계 보면 잠정 실적이 9%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랑 좀 반대로 중국이 18.5%나 증가를 했고요. 미국도 16.5%. 그러니까 홍콩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출이 모두 다 늘어났고 기초가 좋았습니다. 기초 화장품이 17.6%. 그래서 전년도 9월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번 9월에도 또 좋았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좀 데이터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우려랑 다르게 중국 소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좀 데이터니까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또 데이터가 있었고요. 네. 또 있을까요? 네, 좀 더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마우스가 갑자기 안 먹어가지고 이걸로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전기차 그래서, 판매 데이터 네. 우리나라요? 아니요, 전 세계 대부분 그 네. 한번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적어 주셨는데, 테슬라는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3분기 전기차 고객 인도 대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24.1만 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게 아니 다른 업체랑 다르게 전기차 판매가 잘 되는 이유가 생산이 잘 되는 게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되게 적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건 ECU라 그러는데 뭐 엔진 뭐 아니면 이런 각종 구동 부품들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테슬라는 5개 정도로만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중앙 집중형. 24만 대 곱하기 넷 하면 거의 100만 대네. 만약에 이 추세가 되면. 네. 작년에 50만 대 좀 넘게 파는 거잖아요. 작년에 50만 네? 대였죠. 50만 대 조금 테슬라가. 넘어가지고 테슬라 네. 그랬는데 만약에 3분기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만 대 파니까 100만 더블업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고무적인 게 반도체 대란인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고객한테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요새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BYD도 전기차 9월 판매 데이터가 중국 나왔는데 7만 1000대 나와서 258%나 증가를 했고요. 근데 작년보다 높은 건 맞는데 월간으로도 1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7만 대? 7만 대 팔았대요. 월간? 7만 네, 월간. 그것도 거의 뭐 100만 대 가까이 되는 거네. 네, 월간 7만 대 정도. BYD가 중국에서 팔았고. 그 노르웨이가 9월 달 전기차가 16,454대인데 네. 이게 월간 기준으로 14%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침투율이 지금 92%. 응? 노르웨이는 92%래요. 침투율이. 그러니까 100대 중에 92대가 이제 전기차가 판매되는 거죠. 와, 그래요? 거의 그냥 전기차만 판매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많고요. 아, 근데 월간 판매 대수가 19,000대밖에 안 돼요? 아니, 작잖아요. 뭐 작자니까. 작으니까. 여기 돈 많은 나라가. 예. 프랑스는 이제 2만 8천 대가 팔렸는데 네. 이게 침투율이 22%. 프랑스도 전기차만 2만 8천 대. 예, 전기차. 유럽이 진짜 빠르네요. 유럽이 지금 이제 데이터 나온.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작년에 뭐 10% 넘어갔다. 올 초에 막 그런 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뭐 거의 이제 전기차가 점점 이제 네. 대중화되는 거죠. 그러네요. 침투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신기하진 않겠네요. 전혀 이제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역시 테슬라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좀 있으면 그러겠는데 막 친구들끼리 네 명 모였어. 그러면 어 디젤이다 너. 디젤. 오히려 거꾸로 네. 옛날에는 뭐 야, 테슬라냐? 어. 막 이런데 거꾸로 이제 어, 디젤. 어? 야, 볼보네? 그 진짜 수리하고 뭐 이런 쪽 업체들도 진짜 힘들겠네. 거기 그죠? 네, 부품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 예.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그러네. 네, 우리 수리할 때도 수리비 제일 많이 드는 게 한 4, 5년 하면 누유 있네요. 오일 새네요.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전기차 오일 셀 게 없잖아. 일단 오일이 안 들어가고 엔진 오일 뭐 이런 거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엔진이 없는데 뭐 엔진 오일이 없어. 네. 아. 그 엔진 오일 만드는 회사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그것도 꽤 클 텐데. 그러니까. 엔진 오일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응? 변속기, 엔진 오일이 그러니까 엔진이 필요 없죠. 변속기랑 엔진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없어지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마브라 뭐 구멍 뚫고 이런 것도 이제 없고. 마브라가 뭡니까? 머플러. 네, 머플러. 빠다다다당 이런 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메리츠에서 은경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를 내긴 했는데 오늘 네. 토스뱅크가 출범해요. 이제 정식으로 영업 들어가. 아 근데 그거 맞아요? 그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 준다는 게? 뭐 그런 네? 광고가 있더라고요. 수십 출금 2% 준다는데 뭐 기간 네. 관계 없고 금액 관계 없고. 이제 초기니까 이벤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가입자 늘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국내 세 번째죠.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세 번째고 별도의 앱은 없고요. 그냥 토스 앱에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은행 앱이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토스 쓰시는 분들은 이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자본금이 2,500억이고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 정도 신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출 여력이 3조 원 정도라서 좀 대출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자본 확충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토스뱅크의 목표는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신용을 좀 늘리겠다, 대출을. 그게 좀 목표인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쉽게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뱅크나 카카오뱅크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15.5하고 10.6%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에 좀 는 거예요. 그게. 네, 그나마 늘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게 될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 은행주는 타겟 고객층이 달라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한테는 좀 악재다. 네. 네,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은 그래서 빠집니까? 카뱅이 지금 4.5% 빠졌어요? 카뱅이? 예. 카카오뱅크도 그러니까 카뱅이 일단은 거의 상장 후 최저가 예.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상장 첫날 69,800원이었거든. 예. 근데 지금 62,600원이니까 벌써 뭐 공모가보다는 훨씬 위죠. 예, 공모가는 뭐 위인데 첫날 따상됐으니까 그죠? 지금 이게 주가가 94,000원이었으니까 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저가는 51,000원이네요. 51,000원이니까 지금 거의 최저가에 좀 근접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최저가라는 그, 게 첫날, 네, 첫날 상장할 때 그 엄청 변동성이 있을 네. 때 장중 최저가죠. 네. 종가 기준으로 종가는 최저가예요. 네. 오늘 이대로 끝나면 최저가 맞습니다. 네. 종가로.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시장은 일단 그 외국인 기관 이쪽에 수급 문제는 크진 않은데요. 개인들 매도가 좀 일부 나오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위주로 지금 약간 매물들이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 좋고 일단 또 3천이 깨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코스닥이 2% 네. 빠지는 거는 제약바이오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머크가 좀 코스닥한테는 좀 악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보면 뭐 셀리드, 한국 BNC,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가 대표 한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다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좀 머크 수혜주도 있지만 일부 이제 언택트 바이오 기업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바이오 이슈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코스닥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 빠지면 또 지수에 추종하는 애들 저 펀드들은 또 물건 좀 내야 되고 네, 그런 네, 그런 네, 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비중이 줄어들어 좋지 않은데. 예. 네. 자, 하여튼 바이오가 지금 코스닥에 낙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 오늘도 보시면 이제 코스피도 보시면요. 머크 그 반대 있잖아요. 피해주들이 다급 나가고 있어요. 머크로 수혜주는 올라가는데 카카오 그다음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6% 빠졌고요. 카카오뱅크도 어떻게 보면 약간 플랫폼이니까 5%. SK바이오사이언스가 3%. HMM도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운주 비정상적인 네. 운임 때문에. 근데 지금 4%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미국 주식이 비교적 크게 오른 게 먹는 이 머크 재료가 네. 올랐거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주식가에는 그렇게 호재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다 급락하고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일부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은 뭐 리오프닝은 좋은데 리오프닝은 시총이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그러네.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수 측면에서. 아, 또 리오프닝으로 가나? 아. 대한항공 같은 거 선방하고 있는 거고요. 네, 리오프닝. 근데 리오프닝 시총이 컸으면 방어를 해주는데 네. 시총이 되게 작아요. 워낙 쪼로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거라면 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요. 이게 결국엔 언젠가 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제일 아까도 이제 오건영 부장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경기는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그 유동성을 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근데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서 생산이 정상화되면 또 상황이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불거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빠지는 거면은 큰 흐름상으로는 너무 걱정. 근데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 네.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제품에 대한 소비는 줄겠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줄 수 내가 가처분 소득이 5,000불 있다 이거 미국 네네, 가게에서. 네네. 리오프닝
리오프닝 돼버리면 여행 가고 카지노 가고 크루즈 타고 비행기 타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소비하니까 세탁기 냉장고 PC 핸드폰 안 사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뭐 자동차는 좀 예외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한국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달러 강세 돼버리면 더 안 좋고 이런 이제 이런 예, 그런 시나리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동의는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서비스업이 확 몰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몰리겠죠. 한 번은 뭐 다 여행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 구조적으로 계속 여행을 갈 거냐 이거죠. 어차피 사람들은 계속 소비를 하면서 살 거고 일시적인 그런 이제 공백은 생기겠지만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재화 소비도 늘 수 있다고 보는 게 자동차도 대표적인 게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미국도 그렇지만 이게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로 보거든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 만들잖아요. 없어가지고. 네. 예. 그럼 그런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오면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또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한편에선 또 설비 투자 사이클도 기대를 한다면 네. 그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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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금 네,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바이오에 대한 안 좋아하세요. 바이오에 대한 이제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네. 바이오가 높다 보니까 네. 네, 바이오가 빠지면서 2% 낙폭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역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1%대. 네, 맞습니다. 네, 현대차도 0.8 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네.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체감 지수가 더 많이 빠지는군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그 이 경기 민감주가 우리나라 비중이 더 높았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 시총 10위권 안에 보셔도 셀트리온도 시총이 꽤 되고 삼성바이오도 시총이 꽤 그렇죠. 되잖아요. 바이오가 이게 무시 못할 정도인데 이 기업들 하치면 150조가 넘어요. 시총이. 네네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영향이 지수에 주는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오늘 그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SOIL, 뭐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경기 민감주 다 일제히 또 반등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그냥 무너진다 이거보다도 네. 그 안에서도 결국 내용에 따라 좀 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개장 상황은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정리하고 네. 우리 염불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